안녕하세요. 영상 시작 전에 아주 잠깐만 시간을 루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켓 매거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마트 앱라운지와 콜라보레이션 영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영상을 진행하면서 저희 영상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제작을 가능하게 해주신 앱라운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대신 이마트의 6월 트위지 판매 혜택을 꼭 영상에서 부각시켜달라고 말씀하셔서 아주 크게 띄워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초소형 전기차 시장을 당차게 열어낸 모델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보다는 크고 자동차보다는 작은 모빌리티의 새로운 형태였죠. 동양권보다는 서양권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르노 트위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에 사용된 트위지는 이마트 앱라운지에서 이렇게 꺼내왔습니다. 시작할게요. 트위지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해외에서는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약 8년 동안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2017년부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선 꽤 특이한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 내 지역별로 조금 다르지만 대략 7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라는 점에서 관심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특히 초소형 전기차라는 분류 안에서는 르노를 제외하고는 대형 브랜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트위지는 여전히 초소형 전기차라는 분류 안에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kW의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있고 1회 충전 시 스펙상 55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최고 속력은 80km 정도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52V에 129A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으며 220V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죠. 완충까지 대략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2인 탑승이 가능한 인텐스 버전과 라이프 버전, 2인 탑승은 불가능하지만 별도의 적재 공간 확보되어 있는 카고 버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옵션별로 가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2인 탑승이 가능한 풀옵션 버전인 인텐스 옵션으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지를 타면서 내내 들었던 생각은 트위지가 이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개념의 이동수단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분명 차처럼 생겼지만 차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오토바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차처럼 생겼으면서 차선은 또 굉장히 넓게 쓸 수가 있고 주차하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헬멧이 필요 없는 오토바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나쁘게 보면 승차감이 떨어지고 거리가 제한적인 자동차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시선이 모두 틀린 시선은 아닐 텐데요. 이 영상은 트위지를 구매하고자 마음먹으신 분들이 보실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매력은 외부로 발생되는 소음이 적고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언제나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말고 나부터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이 아름다운 지구를 오래도록 우리가 이런 기본적이고 식상한 이야기는 뒤로 하고 트위지만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위지의 장점은 대부분 이 작은 크기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차랑 비교해도 훨씬 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좁은 골목에서 운전을 할 때나 좁은 곳에 주차를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 바퀴는 옆으로 튀어나와 있고 문은 위로 열리기 때문에 주차 후에 내릴 때도 걱정이 없죠. 게다가 주차할 때 조심하라고 센서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까지 바라면 좀 도둑놈이겠죠? 차선이 굉장히 넓게 느껴지기 때문에 옆차와의 간격에 대한 압박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 주행 중에 옆으로 조금 실수로 치우친다고 해도 아직도 한참이나 남은 차선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외형이 굉장히 작습니다. 덕분에 차선 변경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운행 난이도가 좀 낮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이 모두가 이 실전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약간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쇼바가 굉장히 단단해서 노면의 진동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차를 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카트를 탄다는 느낌에 좀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덕분에 이 운전 자체가 굉장히 익스트림하고 재밌게 느껴집니다. 그 대신에 승차감이 뛰어나진 못하겠죠. 이 바닥의 진동이 꽤 강하게 전달이 됩니다. 특히 뒤쪽에 사람이 타서 2인이 이용하게 될 때는 앞사람보다 뒷사람이 훨씬 떨어지는 승차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안장 자체도 앞좌석에 비해서 뒷좌석이 훨씬 단촐하고 서스펜션의 위치 때문에도 이 앞사람보다 뒷사람에게 충격이 조금 더 크게 전달이 되는 거죠. 단거리는 상관이 없지만 조금 멀리 간다고 하면 뒷사람에게 먼저 혹시 디스크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무게중심이 낮고 바퀴가 외부로 빠져나와 있다 보니까 차량의 접지 느낌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코너링을 할 때 이 차가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들 정도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짐을 실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공간이 조금 많이 남습니다. 특히 운전석 양쪽에 좀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낑겨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여기다가 전동 킥보드도 한번 넣어봤는데 들어가더라고요. 제품 테스트하는 것 때문에 오늘 방전된 킥보드를 들고 가야 돼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돌까? 실리긴 실리더라고요. 좀 보시면 이렇게 옆 공간. 하지만 정차 시에 차 문을 잠글 수 없기 때문에 짐을 차 안에 둘 수 없다는 건 정말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잠글 수 있는 보관함은 딱 두 군데뿐이기 때문에 이런 큰 짐은 항상 들고 내려야 합니다. 이건 진짜 불편했어요. 220V 충전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처럼 매장에서 사용을 하거나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 특히 이 차량을 일종의 인테리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220V 충전은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영원히 주유소에 가지 않고 계속 이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죠. 게다가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이거 계속 쳐다보고 계속 한 번씩 보러 가까이 옵니다. 이게 바로 이 일종의 창조 호객. 하지만 이렇게 220V를 충전할 수 없는 곳에 사시는 분들, 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곳에 사시는 경우라면 일반 급속 충전 전기차량보다 충전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매 전에 꼭 계산해 보셔야겠습니다. 저는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하루에 10km에서 15km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보통 차를 타기보다는 스쿠터나 전동 모빌리티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덕분에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상당히 귀찮게 느껴지죠. 이런 저에게 트위즈는 나름 신선한 그리고 특별한 포인트를 보여줬습니다. 비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지지만 않는다면 비가 올 때도 이용을 할 수가 있었고, 비가 오는 날에 한참 동안 밖에다 방치를 해놔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차 안으로 다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금 비가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꽤 많이 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면 뒷좌석이나 앞좌석 할 거 없이 핸들 거의 물이 샌 흔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행 중이 아닐 때는 거의 물이 새지 않네요. 이렇게 6시간 동안 세워놨는데도. 기본적으로 창문이 없는 형태로 출시가 되지만 한국의 특성상 대부분의 실사용자분들은 이 프리미엄 창문을 구매하거나 프로모션으로 제공받아서 이미 한 몸처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에서 이 프리미엄 윈도우 없이 트위즈를 이용하신 분들은 아직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이 윈도우에도 당연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시선을 차단해주고 주차 시의 보안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주면서 햇빛을 직접적으로 맞지 않도록 도와주죠. 정말 엄청난 장점이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 윈도우를 항상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대신 더운 여름에는 안쪽 공기가 잘 순환하지 못해서 안쪽의 공기가 더워지고, 구조적인 특성상 주행 중 풍절음이 상당히 크게 들리며 사이드 미러를 볼 때 시선을 좀 방해할 수가 있고, 아무리 잘 고정해도 노면 충격으로 인한 흔들림을 완전히 접을 수 없다는 점은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트위즈를 처음 타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 바로 제동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너무 밀려서 이제 위험하다라는 의견인데요. 실제로 이 트위즈를 좀 연속적으로 활용을 해보면 이 제동에 대한 부분은 금방 적응이 되긴 합니다. 일반 차량보다 이 제동까지 걸리는 거리가 멀고 좀 세게 밟아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이 실제 사용에 큰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주행 거리가 스펙상 55km로 되어 있어서 그것보다 더 조금만 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배터리 잔량은 텐덤으로 일산 대화역에서 벽제역까지 주행을 하고 나서 돌아온 후에 배터리 잔량입니다. 이 대화역에서 벽제역까지의 거리가 왕복으로 40km를 조금 넘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잘만 주행한다면 55km 이상의 거리도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계기판과 조작부는 굉장히 단촐합니다. 이 대시보드에는 오로지 비상등 버튼과 D, N, R 버튼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핸들 왼쪽에는 방향 지시등, 상향등 조작부, 클락션이 위치하고 있으며 핸들 우측으로는 와이퍼, 앞유리 열선, 계기판 정보, 변환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고맙게도 상향등을 한 번씩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삭제되지 않고 탑재되어 있다는 점과 와이퍼를 한 번씩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삭제되어서 없다는 점, 클락션의 소리가 굉장히 커서 누르기 전에 굳은 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전압 강화에 의한 출력 저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전기차에 대해서 조회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트위지가 실제로 배터리가 꽤 많이 소모된 상태에서도 전압 강화로 인한 출력 저하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다만 모터의 특성상 이 엔진 저항이 아예 없기 때문에 오르막을 오르다가 정차 후 다시 출발을 할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엑셀을 누르는 사이에 마치 엔진차의 수동기어 모델을 운전하는 것처럼 차가 약간 뒤로 밀리는 현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발 운전을 시전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리뷰의 특성상 안정성과 내구성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드리는 편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초소형 전기차라는 범주 안에서 트위지는 꽤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페인에서 생산이 되었으며 다양한 나라에서 판매하기 위해 각국의 안전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고 초소형 전기차 중에서 흔치 않게 에어백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처럼 디자인적으로 약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크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인 테스트 결과 이외에는 뭐라고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유튜브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트위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초소형 전기차들은 설계와 생산이 전부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트위지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지만 정리하자면 이 오토바이와 같은 기동성이 필요하지만 정작 오토바이는 무서워서 못하시는 분들, 차를 타기엔 너무 가깝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타기에는 잘 안 돼 있어서 새로운 모빌리티를 찾으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꽤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트라이더를 하는 것처럼 운전하는 재미가 있고 주차 걱정이 적어지며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는 부담감이 좀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겠죠. 아, 그리고 디자인이 워낙 특이해서 좀 뭐랄까 이 감성으로 탄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실제로 보시고 받는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네요. 하지만 제품 특성상 주행거리에 한계가 있고 승차감과 이 보안성이 일반 승용차가 아닌 오토바이와 비교를 해야 한다는 점, 실구매가를 따져봤을 때 서울 기준 700만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어서 아주 저렴한 느낌은 아니라는 점은 구매 전에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마트 M라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트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미 출시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막 신박한 그런 느낌은 없으셨겠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초소형 전기차와의 매력을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만 트위지를 반납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끝!